부산의 대표 명승지인 태종대의 재정비 사업을 짚어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태종대지만 곳곳에 낡은 시설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태종대 새단장 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실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정비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종대 정비 사업의 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깎아지른 듯한 해식 절벽과 솟아오른 바위, 그 아래로 드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가 장관을 연출하는 태종대입니다. 지난 1972년에는 부산 기념물로, 2005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재 17호로 지정되는 등 빼어난 절경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약 300만 명이 태종대를 방문했고, 올해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관광지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종대 곳곳에는 이처럼 노후화된 시설들이 오랜 시간 방치된 채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약 8년 전 폐장된 편의시설인 곰포의 집, 동삼운동장 체육시설 유휴부지, 감지해변 등 천혜의 경관이 무색할 만큼 황폐한 모습으로 재정비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종대는 그동안 부산시가 방치하고 있었던 부산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항상 상위 5위 안에 태종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한번 방문했다가 아, 또 와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갈 수 있는 관광지로. 부산시와 영도군은 태종대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부산시는 2017년 부산관광진흥종합계획에 태종대를 포함시키고 오는 2019년 도입을 목표로 친환경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미산을 넘는 해안 관광도로 조성 사업도 오는 3월 중 착공될 예정입니다. 유휴부지에는 체류 테마형 복합 관광타운 등을 만들겠다는 중장기적 구상안도 내놨습니다. 또 모노레일 같은 것들도 도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 태종대와 오면 쉽게 편리하게 구경도 하시면서 진정한 우리 시민들의 그 휴식처 또 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한편 부산시는 오는 3월 말경 과거 매표소 역할을 했던 정문 제거 공사를 마무리 짓고 야간에는 차량 통행을 허용하는 한편 전망대도 재정비를 끝내고 완전 개방할 계획입니다. 오랜 시간의 방치 끝에 세변화에 물꼬를 트기 시작한 태종대가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